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맘입니다. 나이아신 플러시 바로 알기. 비타민 B3는 학명으로 니코틴산이라고 합니다. 담뱃잎은 외부의 미생물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니코틴을 만듭니다. 니코틴에서 결합고리 하나를 풀면 니코틴산인 비타민 B3가 됩니다. 비타민 B3를 왜 나이아신이라고 할까요? 비타민 B3는 니코틴산 비타민으로 불려야 하지만 담배의 니코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나이아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타민 B3는 우리 몸에서 생성됩니다. 비타민 B3는 체내에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원료로 생성됩니다. 비타민 B3 1mg을 만들려면 트립토판 60mg이 필요하며 체내 전환율이 1.5%로 매우 낮기 때문에 비타민 B3 보조제를 섭취해야 비타민 B3 결핍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이아신 플러시란 무엇인가요? 비타민 B3를 한 번에 100mg 이상 섭취하면 피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피지 D2가 급격하게 분비되어 모세혈관이 팽창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따끔거리면서 붉게 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나이아신 플러시는 얼굴로부터 목, 귀, 가슴, 등, 팔, 다리에 나타나며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사라집니다. 나이아신 플러시는 막힌 모세혈관을 팽창하여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나이아신 플러시는 일시적 증상으로 몸에 해롭지 않으며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나이아신 플러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나이아신을 섭취하면 나이아신이 피부 세포막의 나이아신 수용체를 통해 피부 세포로 들어가 아라키돈산으로 전환되어 PGD2를 분비합니다. PGD2는 모세혈관 내피세포의 PGD2 수용체를 통해 모세혈관 내피세포로 들어가 모세혈관을 팽창시킵니다. 모세혈관이 팽창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따끔거리면서 붉게 변하는 증상을 나이아신 플러시라고 합니다. 나이아신 플러시는 언제 나타날까요? 건강한 사람은 탈수 증상이 있거나 에너지가 고갈될 경우 가볍게 나타납니다. 비타민 B3가 약간 부족한 사람은 50mg만 섭취해도 나타납니다. 항약물의 장기 복용으로 항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을 경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비타민 B3가 매우 부족한 사람은 격렬하게 나타나면서 위통증, 메스꺼움, 빠른 심장박동, 피부 발진이 동반됩니다. 모세혈관이 심하게 막힌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나이아신 플러스에 의한 급격한 PGD2 분비는 항염작용을 합니다. 만성적인 PGD2 분비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조직세포의 PGD2 분비량, 분비 속도, 염증 상태에 따라 항염작용을 하거나 반대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이아신 플러시가 주는 혜택 하나. 비타민 B3는 1956년부터 1987년까지 30년 동안 고지혈증 치료제로 한번 투약 시 500mg, 1000mg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비타민 B3 고용량 처방은 HDL 콜레스테롤을 10에서 30% 증가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10에서 25%, 중성지방을 20에서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이자가 FDA 승인을 받아 리피트를 처방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타민 B3는
병원에서 더 이상 고지혈증 치료제로 처방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아신 플러시가 주는 혜택 2. 비타민 B3 메가요법은 알츠하이머 치매, 2형 당뇨병, 궤양성 대장염, 남자 대머리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아신 플러시가 주는 혜택 3. 캐나다의 아브람 호프 박사는 1960년대부터 40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가진 조현병 환자 5,000명을 비타민 B3를 1일 3g 복용하는 메가요법으로 치료하여 2년에서 10년 사이에 90%가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논문과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호프 박사는 조현병 환자에게 비타민 B3 3g, 비타민 C, 비타민 B6, 필수 지방산을 처방했습니다. 비타민 B3 섭취량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나이아신 플러시가 가볍게 일어날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100mg, 하루에 500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타민 B3는 체내에서 트립토판을 원료로 만들어지지만 체내 전환율이 낮아 생성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보조제로 섭취해야 체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